잠재자산가가 얼마냐? 주식 시리즈 191탄입니다. 자, 191탄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잠재자산가가 얼마냐면요, 53,000원입니다. 53,000원. 자, 53,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5,500원까지 빠졌습니다. 5,500원. 지금 100%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대공황이 안 와도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공황이 오면 더욱더 좋고요. 왜? 초대박이 터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53,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500원이다. 그러면 거의 열토막 난 거죠? 열토막 난 겁니다. 자, 열토막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한 9,000원 정도인데요. 9,000원 정도인데 지금 금액에서 이제 뭐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도요, 다시 한번 강한 하락장은 또 한번 오게 될 것이다.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옛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당장 올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올것 같아요.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했어야 되냐? 모든 경기가 지금 하향 곡선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어요. 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다라고 해서 옛날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 채무는 점점점점 쌓여가고 자영업자들은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게 이게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먹는 종목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종목이 하나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목이 잠재자산 53,000원짜리가 이번에 5,500원대를 깨고 내려갔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초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 종합적으로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00%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서 지금 100% 먹고 있습니까? 절대 못 먹죠. 지금 10%도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해도 500%, 400%는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먹고 빠지고 하셔서,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400%까지, 5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손절이잖아요.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다가 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쇠뽁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전저점. 그랬을 경우에 전저점 5,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2,000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2,000원.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 초대박이죠. 초대박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났는데, 열토막이면은요, 이거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몇십 년째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8토막, 9토막 나는 거는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전저점, 뭐, 10분지 1, 자, 5,500원 깨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5,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 우리 신자, 아니면 내 손주 손녀가 쇠뽁이 터져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뭐, 2,000원, 5,500원 깨고 종합주가가 경제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 무조건 깨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2,000원이다.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2,000%가 터지는 종목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5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수익 사업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대폭락이 오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대공황의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여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니면 증권방송 TV에서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두 번째 대폭락장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목이 거꾸로 여러분들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니까 그냥 바로 한달 만에 100%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종목이 5천 원 이하로 떨어져서 제 예측대로 만에 하나 여러분들 쇠뽁이 터지는 구간, 그래서 제2의 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2천 원대로 떨어지면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이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500% 아닙니까? 두 달이면 50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한달 만에 튀어 올라왔잖아요. 한달반 만에 100%가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000원까지 떨어져서 10,000원까지 튀는데 몇달 걸릴 것인가? 두어 달이면은 그냥 400% 500% 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왜 이렇게 튀었겠어요? 엄청나게 10분지 1토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달 사이에 튀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주소가 나오죠. 여기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 여기 후원,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가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이 5월 배당일입니다. 오늘 매달 18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8일이죠. 자, 오늘 배당일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 191탄 이런 종목으로 빨리빨리 옮겨 타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9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요.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잠재자산이 21만 원입니다. 잠재자산이 21만 원. 자, 21만 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1,400포인트까지 왔을 때 2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이면요,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21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그냥 계산상으로는 열토막이 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런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뭐 유럽 사태, 뭐할것 없이 수많은 시장을 경험을 해봤는데, 잠재자산 대비 아우토막, 열토막 나는 종목은요, 이건 정말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7토막, 많게는 뭐 8토막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아우토막이 넘잖아요. 21만원짜리가 2만 5천원까지 빠졌다. 이런 거 그냥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100%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100%. 대박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2만 5천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이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25,000원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안 온다, 국가부도의 사태가 안 온다 라고 여러분 19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요. 주가가 계속 잠재자산이 21만 원. 자, 21만 원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바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특정 구간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약 4만 원대인데
4만 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이 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번에 2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100% 한 달 반 사이에 100% 오른 이유가 뭔가요? 엄청나게 저평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반 사이에 10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지금 많이 먹어봐야 지금 삼성전자에서 6% 7% 밖에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금 100% 아닙니까? 100%. 자, 거꾸로 얘기해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대공황이 오면 틀림없이 25,000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그냥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15,000원이면은요, 15,0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약 5만원이니까 만원이라고 치면 1,400포인트에도 25,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쇠폭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1,400포인트 왔을 때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100%를 쳤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두 달 사이에 만 원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두 달 사이에 4,500%를 먹을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25,000원을 당연하게 깨고 내려갈 텐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15,000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뭐 2만원 잡읍시다. 2만원 전저점이 25,000원이니까 근데 5,000원밖에 안 빠진다. 대공황이 오는데,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이게 지금 25,000원에서 5,000원밖에 안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 잡고 2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쇠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23만원만 찾아먹어도 1,100% 정도가 수익률이죠. 그런데 2만원에서 5천원만 더 빠지면, 대공황이 와서 2만원에서 반토막만 더 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뭐 15,000원이면 1,500%가 될 것이고, 만원이 되면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지금도 이거 25,000원까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유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5만원 올라오면 400% 정도 올라오는 거는 두 달이면 400%를 먹는다? 대박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당연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만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 2000%거든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2200%입니다. 저는 이 종목 15,000원이든 만원이든 2만원이든 할 것 없이 저는 목표가를 23만원으로 잡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버슈팅이 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오버슈팅 하면은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를 할 때에 이 종목 추천가가 이 정도면은요, 최하 2천만원짜리입니다. 2천만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 동영상 보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봐라,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 5회차 배당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포스트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바꿔질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카페죠.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한 종목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제가 최근에 심적 변화가 있어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 초급락이 온다라는 포스트.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이미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어도 다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한테는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인데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할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이렇게 열토막이 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이 종목 잠재자산부터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미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 작전 세력 누구인가?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 자,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이 얼마냐면요, 3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 바닥이 2만 원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25만 원입니다. 자, 25만 원짜리 잠재자산 대비 25만 원짜리가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2만 원. 열토막 난 거죠. 지금 80% 급등하고 있어요. 8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 거지. 삼성전자의 아직까지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모두 다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30%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잠재자산 대비 30%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안 빠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뭐,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자,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한다면, 당연하게 전저점 3만 원을 깰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정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 원, 2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자, 2만 6천 원인데 이 종목 얼마까지 홀딩합니까? 직전 정고점이 약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안 온다라는 조건이면 지금도 400%는 거저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재자산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하면 900%를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안 온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매수 들어갔다가 대공황이 지금 오늘 당장 오거나 다음 달 당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일은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 신호가 오게 되면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바닥을 얼마 보냐? 저는 15,000원을 봅니다. 15,000원. 1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그냥 인생 바꿔 15,000원이 아니라 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자, 만원이면은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2200%가 되는 거죠. 2200%.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꿈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제가 이번에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최하 3천만 원 이상을 받을 종목입니다. 이거를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 원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제가 후원금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 들어가셔서 대공황이 안 오면 그냥 400%,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대공황이 온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만 원까지만 빠지면 만 원까지 최하 15,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만 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10배, 20배 여러분들의 재산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카페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유료 카페 후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 금액이 아마 최하 3천만 원은 제가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 제가 왜이 후원제도 100만 원으로 바꿨는가, 여기를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하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왜 멤버십 회원을 지금 후원금으로 바꾸게 됐는가, 이거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 또 배당일입니다. 5월달 배당금이 매달 저희 카페에서는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 6%. 오늘도 이제 배당 공시가 곧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자, 이제 여태껏 그한 종목에 3천만 원, 추천 금액이 최하 1천만 원서부터 많게는 1억까지 그 추천을 했던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능력, 시장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읽어 보시면은요,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급락했죠. 자,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황이 오면, 온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만 원을 깨면서 1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바닥을 만 원까지는 봅니다. 만 원이었을 때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 직전 전고점 10만 원만 찾아 먹어도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때에 이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 많이 있으신 분은요,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